안녕하세요. 싱글북 구독자 여러분, 신도연입니다. 30가지 TMI 인터뷰를 해볼 예정인데요. 5초 안에 대답해야 된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최대한 열심히 성심성의껏 대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1월 5일입니다. 두 번 했었는데 기억나는 건 ENFP, 뭐 독서, 음악 감상, 테니스, 필라테스 등등 짱구라고 하더라고요. 제 하루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데뷔작은 스위치 세상을 바꿔라. 데뷔작이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스위치는 사기꾼과 도플갱어의 모습을 한 사교댄스에 의해서 수지 역할이 제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웹소설 작가인데요. 탁동경의 베스트 프렌드이자 두 다른 남자 사이에서 갈등 중인 캐릭터입니다. 동경이가 멸망이한테 네가 날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것도 소원으로 들어줄 수 있어 했는데 멸망이 아니, 그러더니 둘이 키스를 했는데 키스를 하고 나니까 멸망이가 없어진 그 장면이거든요. 최고의 1분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그냥 비를 되게 많이 맞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장면이 처음이어서 준비를 못하고 갔거든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우 텔레토비 젠틀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맛있는 녀석들에 나온 치즈 김치전 레시피 마지막으로 저장했어요. 제이콜이라는 외국 가수의 새로운 앨범이 나와서 추가를 했습니다. 트레이닝 팬츠, 청바지, 맨투맨 등등 편하게 입는 편인 것 같아요. 지갑, 바디 미스트, 차키, 음악 어플, 토스, 꿈의 집. 없어요. 힘들고 솔직히 어제 연습을 해봤는데 안 돼요. 집 침대 밖으로 나오지 않거나 아예 사람 많은 곳에 간다. 딱히 없는데 웬만하면 집에 있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야 안심이 돼요. 장르물에서 악역.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10년 전 나는 17살이었다. 37살. 피자요. 페퍼로니 피자, 이런 뭔가 기본적인 피자가 먹고 싶네요. 싱글즈와 저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TMI 인터뷰를 무사히 마쳤는데요. 조금이나마 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의 작품 활동 계속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싱글즈도 계속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